안녕하세요. 쇼미더 채널 송주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리유니온 블루스에서 나온 더블 일렉 케이스입니다. 예, 리유니온 블루스는요, 프리미엄 킥백하고 케이스 전문 업체로 유명하죠. 여기서 지금 더블 일렉 케이스는요, 모던한 디자인으로 돌아온 리유니온 블루스의 신 모델이에요. 동급 대비 30% 이상 가벼워진 초경량 케이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RBX 시리즈. 네. 얘는요, 극강의 보호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까지 생각하고 원단을 골랐어요. 방수력하고 내구성을 갖춘 쉐브론 원단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나고요. 그리고 특히 라커 피니쉬 오일 화학 반응 게 없는 부티크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리유니온스러운 화려한 블루 컬러의 광택 인테리어 원단을 전체적으로 안쪽에 사용해서요, 바디라든지 뭐 악기의 스크래치를 이제 감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레이어 고밀도 스펀지하고, 그리고 초경량 멀티 레이어 임팩트 판넬이 전체적으로 이 악기 전체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보호력이 엄청 뛰어난 그런 더블 일렉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넥크레들도 있고요. 얘도 멀티 레이어 폼을 사용을 했어요. 굉장히 튼튼하고 딱딱해요. 뭔가 폼 같은 느낌보다는 베개 같은 느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엔드핀, 네, 엔드핀 레스터 바닥. 그래서 극강의 보호력을 위해서 이제 EVA 소재를 적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 바닥 엔드핀 보호에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죠. 뒤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뒤에도 굉장히 푹신한 느낌의 패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 보시면요, 넥크레들 멀티레이어 폼을 사용을 했고요. 제로지 핸들로 되어 있어서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뭔가 딱딱하면서도 말랑한 느낌? 네. 그리고 뒤쪽에 애쉬 패딩 스트랩이 되어 있는데 다 애쉬 패딩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어깨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나와 있어서 모던함을 더 살리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에 케이블 홀더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해요. 아, 여기 있네요. 케이블 홀더까지 탑재된 대용량의 로우 프로파일 포켓 까지. 안쪽에도 뭐 펜코지라든지 뭐 액세서리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따로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큼지막하게 포켓이 있어야 아무래도 액세서리 넣기에 편하니까. 네, 그럼 안쪽에 기타를 수납을 해볼까요? 우선 메인인 스트랩을 수납을 하고 장갑. 방수니까 지퍼 쪽에도 방수 처리가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앞에 텔레를 넣어볼게요. 스트랩하고 같이 넣습니다. 네. 스트랩하고 같이 텔레를. 넣고. 네. 짠! 기타 두 개! 기타 두 개인데! 되게 편하네. 우선 그립 자체 너무 편하고 생각보다 안 무거워. 뭔가 깁슨 기타를 메고 거기에 케이블 한 두세 개 넣는 느낌? 네, 그 정도 느낌? 되게 편하네 생각보다. 물론 오래 들고 있으면 당연히 힘들긴 하겠지만 스트랩 자체가 굉장히 딱 몸에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생각보다 기타 두 개 가지고 다니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 네. 하지만 기타 두 개의 무게는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게 뭐 가볍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얘는 기본적인 가격은요, 24만 7천 원, 25만 원 정도? 네. 가격인데, 기분 좋은 가격으로 지금 19만 8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블 기타, 네. 더블 일렉 케이스 하나쯤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좀 좋은 품질의 기타 케이스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트랩하고 텔레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또 깁슨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깁슨 유저. 저도 깁슨 유저인데 깁슨도 넣고 싶다.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깁슨을
이 헤드 각이 지금 뒤로 젖혀져 있는 헤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넥 트레들이 이제 좋다고 해도 이 헤드가 넥 트레들보다 훨씬 먼저 닿아요. 그래서 살짝 뜨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수납을 해서 들고 다니셔도 되긴 하지만 눕히거나 어디 이렇게 던져 놓거나 했을 때는 그래도 약간의 무리가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깁스는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으로, 네, 깁스를 넣고 싶으신 분은 좀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리 유니온 블루스에서 나온 더블 일렉 케이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